추석일 씨부터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앞에 중앙 카메라 보고 네, 다양하게 포즈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유의 입만 웃는 것도 오늘은 눈웃음을 좀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화이팅도 한번 해볼까요? 보라팀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장도연 씨 모시겠습니다. 장도연 씨, 저는 이 프로그램 볼 때마다 가장 어려운 얘기를 가장 쉽게 좀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하트 보람표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영상님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영상 씨는 개인적으로 저는 대사를 칠 때 가장 진짜 그 현장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배우셔서 그런지 너무 인상깊게 봤습니다. 두 분 앞에서 보라트 해주셨으니까 장영성님도 보라트 한번 해주실까요? 고래말로 귀엽게 아 너무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성준 PD 지금 저희가 또 현수막을 좀 준비했거든요. 100회를 맞아서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멀하게 찍고 그다음 갈게요. 아, 네 분 먼저 네, 없이 한번 찍고 네, 앞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 밝은 표정으로 100회를 축하하는 밝은 표정 살짝 웃어주세요. 좋습니다. 오래 오래 하고 좋습니다. 아 그리고 피디님께서 네, 아까 하셨던 그 체인 모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이거는 연결이 안 되네. 이렇게 연결해. 아 역시. 좋습니다. 꼭꼭 100회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네, 현수막이랑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몇 번째 좀 재활용하고 계신 거로 들었는데 네, 저희 SBS가 그렇습니다. 네. 너무 예쁘다.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밝은 표정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분을 모셨는데 사실은 꼬꼬무가 세 분이서 진행을
하시지만 각자 다른 방에서 각자 이야기 친구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제 모두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장성규님.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인 장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우먼 장도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장현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꼬꼬무 황성준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옥산의 김채영 기자입니다. 저는 PD님한테도 한 질문 하고 출연진님께도 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PD님께서는 아이템 선정하는 기준이랑 가장 그 기준 중에 우선시하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또 출연진님들께서는 사실 꼬꼬무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에피소드는 정말 진행하기 좀 힘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눈물 흘렸던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네, 네. 프로그램 아이템 선정할 때 가장 우선시 보는 거 네.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경쟁장마다 달라요. 저희가 목요일 밤 이제 10시 반에 하다 보면 지금 훌륭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쟁장마다 좀 전략을 달리하는데 요즘 전략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너무 훌륭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싱어게인 이제 저희 작가들이 되게 즐겨 보시더라고요. 겨울이 오면 또 이제 트로트의 계절도 오고요. 저희 입장에서 아이템을 고를 때 신중의 신중을 이제 또 기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좋은 아이템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요즘은 다시 이제 본질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본질은 근현대사의 사건들을 그 사건을 관통했던 이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좀 공감 있게 풀어내느냐거든요. 그래서 그게 본질에 집중하고자 하는 시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죠. 왜냐면 굵직굵직한 근현대사 사건을 거의 다 했기 때문이에요. 네. 뭐 있으면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 정도면 답변 됐을까요? 네, 네 본질과 경쟁자까지 생각해야 하는 피리님의 보충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제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좀 기억에 남았던 거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눈물 때문에 조금 네, 힘들었던 거 네, 진행자. 네, 저는 시랜드 천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10살, 4살 됐는데 그 아이들 또래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놀랍게도 저도 사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이제 시랜드 천사였는데, 사실 뭐 그렇게 눈물이라는 게 슬퍼서도 있지만 뭔가 어른으로서 미안함에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화가 나서 울분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시랜드는 그냥 제가 뭐 그냥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에 예, 눈물을 좀 많이 흘렸던 것 같고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알고 그러니까 대본을 봐서 미리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입으로 내뱉었을 때 다시 한 번 또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서 그냥 녹화는 좀 예, 심적으로 많이 좀, 예, 힘들지 않았나 그렇군요. 저도 역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시랜드 생각이 제일 먼저 나긴 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기억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서 느끼는 어떤 미안함과 그리고 안타까움 같은 것들도 있겠고 그 뭐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 최동원 선수의 이야기를 저는 딱 그 최 선수님께서 선수 생활을 하실 때 제가 굉장히 야구에 열광했던 베이스볼 키즈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나 영웅적인 선수였는데 그 선수의 인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많은 그 서사가 들어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라웠고
야구 선수의 이야기에 내가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싶을 만큼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그 경쟁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다시 부르는 노래도 있고 트로트도 좋겠지만 뭐 아이템 얘기도 하시던데 저희 여기 작가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지금 뭐 100회 특집자리지만 아이템은 1000회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몇 분은 지금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네.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헤럴드 경제의 서경기 기자라고 합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피디님이 답변하는 스타일이 보니까 질문하고 싶으면 욕해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디님과 그 주현진이 그냥 제 질문에 느끼신 바가 있다면 대답해 주시면 어떻습니다. 한국 근현대의 굴지굴지라는 사건들을 되살리는데 형식을 1대1 대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좀 어떤 게 그 소위 부각될 수가 있다든가 그런 점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서진 룸사롱 사건이 86년도일 거예요 아마. 저는 그때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뉴스가 그때도 기억이 나죠. 그래서 심지어 서진 룸사롱이 어디 있는지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능에서 저쪽으로 가는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0대 30대들은 그 뉴스조차도 사실 뭐 형제 복지원도 마찬가지고 모르시는 시청자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순히 그 사건의 팩트를 그 리플렉트 시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용도 좀 어떤 식의 꼬꼬모는 좀 더 주화점을 두는 것인지 그런 점을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 사건을 이렇게 여러 개를 해보면 한국 근현대사가 좀 더 이제 종합화해서 우리 사회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진짜 어찌보니 없는 이런 사건이 터지고 진짜 미개한 사회에서 막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걸 종합해볼 때 이게 100회까지 왔으니까 여러 사례가 지금 나왔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어떤 한마디를 하실 수 진단이라고 할까요?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우리 사회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꼬꼬물을 통해 보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느낌 전반적인 제너럴한 그런 거 한마디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서 기자님 항상 좋은 걸 감명 있게 보고 있고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스타일상 질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 스타일하고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굴지굴지한 사건을 꼼꼼하게 바라보는 방식이 좀 어떤 그 다른 점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그 굴지굴지한 사건들을 온몸으로 겪었던 소시민들 그다음에 뭐 그 사람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지난주 방송했던 12.6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 물론 뭐 전혀 안 알려진 얘기는 안 했지만 방송을 이제 보신 이제 기자님들도 이제 계시겠지만 저희는 그 당시 이제 얘기를 처음으로 풀어냈던 그 관련자 혹은 목격자 희생자라고 볼 수 있는 요리사 분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그 사건 관련해서 걱정을 했던 분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분이 있으시죠? 네, 경호원 분이죠. 경비원 분. 네, 유석수님도 저희가 어렵게 모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들어서 그분들 얘기를 통해서 마치 그분들이 렌즈고 그 바깥에 있는 분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바깥에 있는 사건을 그 렌즈 밖에 렌즈가 바라보고 있는 사건을 많이 담아내려고 해요. 그게 저희 프로그램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기도 하거든요. 아까 뭐 젊은 시청자분들을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정확한 팩트라든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쩌면 다큐멘터리식으로 보도 프로그램식으로 보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SBS도 많이 있고요. 또 젊으신 분들 많이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으로 달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달리 채널. 네. 구독자가 95만인데 100만이 안 돼요. 100만이 안 되는 지가 벌써 이게 네. 어쨌든 많이 구독해 주시고 거기서도 저희 꼬꼬무 추적본을 방송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할 일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장점은 좀 더 스토리 중심이거든요. 네. 스토리 중심, 이야기 중심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 혹은 좀 딱딱한 이야기 때로는 정치적으로 조금 의견이 갈리는 이야기들도 저희를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같이 고민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네, 저희는 자부하고요. 또 워낙 우리 옆에 계신 MC분들이 그 이야기 이제 특화되신 분들이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세 분이 하시는 거는 또 장점이 있지 않을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있으셨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한 번만 상기시켜주시면 네. 네, 맞아요. 네, 이건 역시 지난번 방송에서 아마 초두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꼼꼼해서 다뤘던 것 중에서 막 키가 되는 거 하나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다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했던 얘기들이 다 편린들이 다 존재를 해요. 근데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꼼꼼히 바라보는 현대사회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다 연관이 있고 유기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데 무엇이냐? 무엇인 것 같냐? 라는 고민을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피해왔던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뭐 백해졌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러분 앞에서 막 축하해주세요 이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옆 사무실 그것이 알고 싶다는데요. 한 1200회 됐나요? 1100회. 네. 언젠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날을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좀 만족스러운 답변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시려면 500회, 100회, 500회, 1000회까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거 할 PD는 제가 아닐 거예요. 아니 근데 좀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 서 선배님께서 말씀 주신 1대1 대화 형식이 부각될 수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요즘 초등학생들 만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제가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해주는 우리 학생들이 언급해주는 프로그램이 꼬꼬무거든요. 저는 이런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 것들을 초등학교 저학년 또 고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기억해주고 이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줄까 생각해보면 1대1이 주는 편안함이 또 한몫하지 않나. 왜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30분 이상 집중하기가 힘든데 단체 수업일 때 저를 또 돌아봤을 때 어린 시절 단체 수업에서는 제가 좀 졸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1대1 과외할 때는 더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고 저만 바라봐주니까 근데 그런 느낌을 또 우리 친구들이 받아서 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어린 친구들의 어떤 진입장벽을 이 어려운 이야기로의 진입장벽을 낮춰준 포맷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 정성규 씨와 제가 이 프로그램 녹화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1대1 대화 정말 우리 불만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유, 부담스럽네요. 네, 저희 다음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 윤효정입니다. 일단 100회 너무 축하드리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초반에 네, 100회 소감을 좀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데 그냥 지나가서 100회까지 올 거라고 좀 이제 세 분이 100회를 같이 하셨으니까 더 오래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듣고 싶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디님께서 이제 지난주 방송도 말씀하셨는데 11.6 사건도 있고 정치적으로 좀 다양한 해석이 갈리는 그런 사건들도 다루기 때문에 꼬꼬무에서는 이제 늘 마무리 멘트가 그날 이야기를 들은 뭐 이렇게 오늘 그 생각을 여쭤보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시청자들끼리 그 생각하는 것에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의견이 엇갈리는 것임에도 그 예민한 것임에도 좀 이제 그래도 그걸 계속 좀 상기시키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팬분들이 아마 정치적 문제를 좀 얘기하는 게 좀 고민이 많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이유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저도 이게 100회가 정규 편성 100회고 아마 그 전에 시즌까지 합치면 한 130회 이상의 에피소드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로 아이템이 상당히 좀 어떤 되게 그런 전 국민적으로 아는 사건도 있는가 하면 되게 개인사적인 걸로도 좀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거를 되게 그 롱런해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적인 좀 이제 그런 선택을 좀 하고 계신 건지 그런 플랜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100회. 네, 100회 소감부터 네. 물론 제가 한 것이 뭔지만큼도 안 되지만 이런 귀한 프로그램의 일원으로서 100회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욕심이 나는 것이 제가 이제 꼬꼬무의 김상중이 되고 싶은 마음이어서 앞으로 1000회를 넘어서 1200회, 1300회까지 꼬꼬무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제작진분들께 마음을 드려봅니다. 네. 아, 저도 일단 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꼬꼬무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제 그 나중에 방송했던 생활을 돌아보면 가장 좀 되게 내가 자신 있게 힘을 주어서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꼬꼬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강승민 씨랑 같은 마음으로 제가 여기 껴있다라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초반에도 이제 파일럿 대본을 받아봤을 때 굉장히 좀 욕심이 좀 났었고 제가 늘 약간 그냥 좀 반 진심이고 반 농담인데 제 이미지 세탁의 최고의 프로그램이라서 그래서 뭔가 지금 저한테 학교 같은 프로예요. 그래서 너무 늘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녹화장에 오고 있고 네 먼저 이제 김상중 씨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 하셨으니까 저는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 테이블 위에 그 등 정도로 해서 예 조용히 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00회까지 와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예 네, 너무 이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쁩니다. 네. 저는 뭐 직업이 배우니까요. 그 이렇게까지 긴 작품을 이렇게까지 오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아무리 긴 드라마나 영화도 뭐 1년 내외로 끝이 나죠. 2년 동안 이렇게 같은 식구들하고 만나면서 정기적으로 뭐 이야기를 나누고 그 얼굴 보면서 즐거워하고 이런 게 저한테는 이제 첫 번째 경험이고 그래서 굉장히 또 그 더 감회가 큽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사실은 제가 하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뭐 배우고 누구를 떠나서 자연인 자면성으로도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는 느낌도 들고 많이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하고요. 이제 저는 지금 배우니까 이제 뭐 생각해보니까 그런 장수 드라마로는 전원일기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꼬꼬무의 최보람 선생님이라고 네. 한번 조심스럽게 그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신 것 답변을 간단하게 이제 드리면 사실 이 프로그램 말미에 오늘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생각은 이라는 것이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닿는 클로징인데 단순히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되는 문제의 아이템이라고 해서도 고민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도 여전히 고민이 많거든요. 하지만 저희 이제 제작진들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끝까지 열심히 하고 끝까지 고민하고 더 준비하고 하지만 결국 선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냥 3MC 있고 저희는 이제 반쯤은 열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들이 수긍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선수들이 잘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지난 방송에서도 역사는 뭐 답을 내리기보단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게 저희 대본에 있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넉살과 이제 넉살님의 멘트를 잘 이끌어 주셨던 우리 그 성규님의 역할이었고 그건 저희가 디자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지 않은 아이템 중에서도 또 아까 장혜성 배우님 말씀 최동원 편 역시 그 당시 기억나는 게 아마 신소율 배우님이 우리 사회 어디에나 최동원 선수 같은 분은 어느 그 분야에나 있으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저희한테는 훌륭한 클로징이 됐고 저희 꼬꼬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를 이제 대변해 주신 건데 역시 대본에 있는 내용이 아니었고 저희 선수들과 우리 게스트들이 이제 해냈다고 해낸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대본으로 고민하고 뭐 고민하는 건 끝까지 열심히 하되 그 이상의 것들을 해주신다고 믿고 저희는 이제 등판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아이템이 이제 계속될수록 그 굵직굵직한 사건 말고도 다른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혹은 이런 이야기로 저변을 넓힐 고민을 하고 있냐고 아마 여쭤보시지 않으신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맞고요. 아마 뭐 여기서 얘기를 좀 전한 110회까지 아이템이 정해져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는 꼬꼬무가 조금 확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시대적 배경이든 혹은 공간적 배경이든 그리고 그 아주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서 그 담고 있는 의미는 그 굵직굵직한 현대사 사건들 못지않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열심히 발굴을 하고 계시죠? 네, 계신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과 더불어서 좀 역사적인 아이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역사적인 아이템을 다룰 때 정말 많은 조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힘든 순간은 없으셨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피디님께 좀 네. 여쭙고 싶어요. 역사적인 아이템을 할 때 힘든 순간. 네, 조사를 많이 하시고 살펴본다고 알려졌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힘든 순간은 없으셨는지. 네, 저희가 소수정예로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작가님들, 주로 처음으로 조사를 하시는 우리 작가님들, 자료조사 하시는 분들, 우리 서브 작가, 메인 작가님들의 근무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거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워라벨도 중요하고요. 사람이 편안해야 좀 더 이제 이게 시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좀 빨리빨리 퇴근하시도록 저희 노력하고 있고, 그걸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오늘 솔직한 대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삐리님도 그렇고요. 꼬꼬무의 김상주, 테이블 위의 등, 그리고 최고란 선생님이 되겠다는 그런 포부까지 네, 밝혔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스포츠서울 한성범 기자입니다. 그 새 MC분한테 질문하고 장현경제 개인 질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되게 주위 친한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이렇게 꼭 데리고 나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뭐 염두에 두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뭐 데리고 나오셨다거나 하는 이 게스트 관련해서 뭐 어떻게 이제 조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되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막 말씀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장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기회를 받은 게 장항준 감독의 하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게스트로 많이 나오시다가 장항준 감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장항준 감독은 제가 장항준 감독의 비위를 많이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저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친구고요. 제가 굉장히 아마 가장 오랫동안 봐온 친구일 겁니다. 저랑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한 친구였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그야말로 북마고들은 추억이 아주 순수한 추억들이 있죠. 근데 그 성인이 된 이후의 관심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대화는 조금 서로 이제 수고를 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반면에 장항준 감독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30여 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추억도 많고 서로의 꿈도 같아요. 관심사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서로 참 굉장히 힘이 되고요. 그리고 뭐 엊그저께도 만나서 같이 소주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뭔가를 계속 같이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구나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준이 네 재산도 좀 나누자. 아직 답이 없고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 질문은 뭐 어떤 것이었죠? 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은 이제 시즌 처음 이제 프로그램을 인큐베이팅 할 때부터 같이 하셨지만 저는 이제 정규 편성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작진 분들께서 그런 배려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좀 가까운 편하게 이야기를 그야말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처음에 이제 조금 그 청을 드렸죠. 대부분 다 흔쾌히 들어주셨고, 다만 이제 문제는 스케줄인데, 녹화하는 날짜는 요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방송하시는 그 배우 이정은 씨, 이제 저랑 이제 연극할 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누나인데, 전화 제일 처음에 하자마자 너무나 함께 그럼 나가야지 했다가 100회 다 돼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신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게 또 꼬꼬루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파일럿 때부터 그때 이제 제작진께서 먼저 이게 편하게 대화하는 형식이니까 좀 친한 분이 있다면 이렇게 먼저 섭외를 해드리겠다. 근데 초반에는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그 방송이 되기까지의 시간도 좀 시차가 있고 하니까 초반에는 게스트 분을 제가 만약에 섭외하려고 해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기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되게 좀 장황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 우리 프로가 진짜 인기가 많구나라고 체감했던 때는 주위에서 먼저 출연하고 싶다라고 일면식도 없는 분께서 댓글 이제 귀에 대고 하고 싶어요라는 얘기 하시면 아 뭔가 굉장히 좀 뿌듯하고, 그래서 요새는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들었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만이 간 특징 중 하나가 이제 타 방송에서 봤던 분이 이제 저희 뭐 리스너로 주실 때도 많고 아니면 처음 뵙는 분도 많은데 이 프로그램에서만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대뜸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다고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 아세요라고 사석에서 대화하진 않잖아요. 뭐 아무리 친해도 우리가 그때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 우리 프로그램은 굉장히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돼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하늘차 하늘차 돼서 좋지 않았던 게스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뭐 도현 씨 마지막 말씀처럼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든 게스트분들께 감사했고 좋았고, 좀 다른 방향의 대답일 수 있겠지만 일단 아이유 씨가 꼭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다른데.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방향의 대답일 텐데 이게 어울리는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또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신 분들께 집중하고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이 게스트가 세 자리가 있잖아요, 매주. 근데 아무래도 우리 경쟁작이 뭐 미스터트롯 센 프로그램들이 있기에 정말 게스트분들도 좀 핫하신 분들이 와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두 자리 정도는 시청률을 위한 자리로 남겨두는 건 좋지만 한 자리 정도는 정말 재능이 있지만 일거리가 없는 연예인분들 중에 재능이 있지만 좋은 사람인데 일자리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한 자리를 좀 열어두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함께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더 많은 일들이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 반영은 안 되겠지만. 네, 따뜻한 예. 생각이었어요. 예, 예, 그게 꼬꼬무와 어울리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향의 답변들, 그리고 생각보다 깊은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요. 저희가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갖고 계신 질문들 다 좀 얘기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네, 아까 좀 손 들어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송어 유지기자입니다. 저 MC분들께는 그 장두은 씨가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대본만 100페이지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대사 분량이 워낙 많은 프로그램이고 이야기꾼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니까 좀 공부할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MC분들의 그런 준비 과정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좀 고생스러운 점은 없으신지 이런 것도 말씀 부탁드리고, 그 PD님께는 아까 뭐 근현대사의 다양한 사건 다루는 점에 대한 애로사항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좀 그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도 많으실 텐데 좀 팩트 체크는 어떤 식으로 좀 신뢰를 기울이시는지 이 부분도.
대본 양은 네 이게 이제 페이지로 치면은 오늘 저희가 녹화했던 것도 139 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가지고 초반에는 녹화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원장님과 스태프 친구들 앞에서 한번 시연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최대한 그냥 그 대본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진짜 지난한 과정이 있잖아요. 막 취재하시고 다시 대본 쓰셨다가 또 다시 고쳐 쓰셨다가 과정을 아니까 내가 보는 그 대본은 사실 잘 쓰지만 해도 오늘 쓰는 잘 맞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막 그런 거 여쭤보거든요. 이건 언제부터 뭐 취재를 하셨으며 그러면 한참 전부터 뭐 해왔고 이거는 뭐 힘들고 이 소품은 어떻게 뭐 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해서 뭐 안 됐고 어디서부터 뭐 공수했어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그냥 제가 받는 대본은 가장 그 사건을 전하는 간결한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대본 페이지에 어느 순간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상관없이 내가 이 사건을 잘 그냥 전달만 하면 의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도 역시나 같은 마음이고요. 처음에는 이게 하다 보면 모든 일이 요령이 좀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치열하게 했었다면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부끄럽지만 처음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의 작품이라고 봤을 때 이건 전적으로 제작진의 예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장성규라는 텔러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은 저는 앵무새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을 정말 폐가 안 되게 다른 방향으로 전해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옮겨서 말씀드리는 역할로서의 텔러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굉장히 아까 초반에도 잠깐 다른 기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어떤 그 사건을 다룰 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그때 당시엔 아는 줄 알았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른 경우도 많고 그 사건 속에 어떤 한 사람은 정말 예기치 않은 봉변을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봉변 때문에 그분의 인생 전체가 바뀐 그 가족들까지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초반에 작가들이 대본을 만드는 과정도 저도 계속 봤고 회의도 뭐 리딩 같이 하면서 했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확실히 믿음이 생기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본 페이지 수를 어떻게 저는 책정을 하냐면 항상 이 목동 SBS 길 건너면 또 홈플러스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설렁탕 특을 녹화 전에 항상 설렁탕 특을 먹고 녹화를 하거든요. 근데 한 4시간 지나서 녹화 끝나면 배가 엄청 고파요. 그러니까 아 이게 확실히 그냥 앉아서 말만 했는데 아, 그 배가 많이 고플수록 더 피감이 커집니다. 나 오늘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차곡차곡 이렇게 서로 한 숟가락씩 도와주면서 만들 수 있고 그걸 서로 믿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심혈을 기울여서 다듬고 다듬어진 이야기들을 최대한 그 본질에 가깝게 전달해 주시려고 한다는 그 세 분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 주셨던 그 팩트체크 부분에 대해서는 피디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저희 팀은 기본적으로 팩트체크의 기본은 교차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교차검증해서 공통된 부분을 중심으로 팩트체크를 해나가고요. 그리고 뭐 제작진이 한 저희가 4, 50명 되다 보니까 이런데 장인이 한 분씩 생겨요. 그래서 저 권모 작가님이라고 계신데요. 뭐 걸어다니는 뭐 나무위키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팩트체크 기계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교차 검증한 것도 토시 하나 틀리면 되게 못 견디는 분이 좀 오셨나요? 네. 네. 네, 계셔서 아무튼 그
그분의 이제 망에 걸리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그 여러 교차 검증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계한 하경원이라고 하고요. MC분들 세 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100회를 통해 오시면서 소감들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전 이 진행을 하시기 이전과 이후에 많이 변한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장도현 씨는 이미 제작되기도 하시고 아무튼 뭐 그런 뭐 느낌도 괜찮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면서 또 방송인이나 개그맨이나 배우가 아닌 또 사람으로서도 배워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많이 좀 세상을 보는 시선이라든가 태도가 좀 변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아까 장성윤 씨가 이제 두 자리를 핫한 분으로 놓고 한 분을 또 이게 없는 연예인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소시민을 다루고 그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굉장히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좀 소신적이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예 게스트가 나오는 부분이 저도 가끔씩 이제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지만 굉장히 감정을 다루고 표출하는 데 익숙한 분들이 되게 많고 특히 뭐 배우라든지 뭐 방송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능숙하게 본인의 이런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가끔은 좀 감정들이 좀 과잉이 되거나 아니면 굳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좀 공통적인 보시는 분들의 얘기긴 한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반드시 게스트가 연예인 1세기야 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비싼 좀 질문인데 이 팩트를 다루면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팩트가 우선이냐 아니면 거기서 오는 우리의 공분이나 뭐 안타까움 등의 감정이 우선이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MC나 게스트분들이 좀 감정을 먼저 표출한다든가 아니면 좀 냉정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은 이게 오히려 좀 시청자가 개입하는 여지를 좀 차단하는 부분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스토리텔링이라는 형식의 한계이자 좀 도전해야 되는 문제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냉정하게 팩트를 전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굉장히 좀 뜨거운 프로그램인 이 프로그램이 좀 전환 부분을 잘 전하면서 그 시청자의 또 이런 공감을 잘 좀 할 수 있는 그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에서의 좀 노력할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첫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네, 답변은 네, 글쎄요 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뭐 새로운 사람이 됐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도현 씨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건 사실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죠. 어떤 주제를 놓고 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의 반응을, 감정을 느끼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친한 친구들, 흉업을 없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 몇 명이랑 가끔 이제 뭐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런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준비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들려드리는 거지만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시는 게 저를 더 많이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조금 단단해지는 것 같은 균형이 좀 정말 뭐 그 섭외 과정을 제가 다 제사에는 모르지만 그냥 뭐 특별히 어떤 뭐 영향을 받아서 섭외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저랑 뭐 이제 원래 알던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랑 나누게 될지는 정말 몰랐어.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배우로서도 이렇게 감정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구나, 짧은 시간에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자연인으로서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방법이라는 게 솔직한 것만큼 좋은 건 없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 전과 후를 굳이 비교해보자면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생각났던 게, 왜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저였다면 책을 안 읽는 쪽을 선택했을 텐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꼬꼬마 MC라는 타이틀이 주어지다 보니 그러면 기왕 알 거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제대로 알았다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또 만나? 라고 재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전하고 지금하고는 제가 일상이 조금 바뀐 건 그냥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 궁금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하는 내내. 그래서 뭐 뉴스나 이런 기사의 뭐 글을 보더라도 그냥 보고 끝이 아니라 뭐 한 번 더 다른 쪽엔 뭐라고 적혀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를 저도 아직은 미미하고 부족하지만 전보다는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롤모델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꼬꼬무를 하기 전에는 워낙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다 보니까 뭐 김성주 선배라든지 전현무 선배라든지 저의 커리어에 있어서 롤모델 분들을 바라보고 일했던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하면서 거의 모든 회차에 영웅들이 계시거든요. 일상에 계신 영웅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롤모델로 삼아야겠다. 여전히 뭐 그분들처럼 행동하고 있진 못하지만 그런 분들을 닮으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제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겠지만 그런 생각 계속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마도 이제 장성규 씨께 드린 것 같은데, 예. 연예인 출연에 대해서 게스트가 연예인 감독님께 네, 감독님께. 네. 그렇죠. 섭외는 피디님께서 하시니까요. 네. 연예인들 말고 조금 일반적인 소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먼저 질문이 너무 날카로우시고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다 저희 제작진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떨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질문이 나오고 수준 높은 자리일 줄 알았다면 저 자리에 저 인간을 앉히는 게 아닌데, 지금 또 PD가 여러 분 계신데 아까 본부장님이 이제 저 보시다가 그냥 가셨는데, 그 게스트,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정확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 이런 소재를 같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뜨겁고 좀 들떠있는 방송이에요. 그런 방송일수록 뭐 연예인도 좋지만 뭐 그 일반 사람들을 한번 게스트 한축을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질문해 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연출자로서 되게 어려운 고민이에요. 그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을 드리는 것도 되게 어려운 고민이에요.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지금 질문해 주신 거에 어떤 속뜻을 좀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럴 때 느끼는 건, 저희가 이제 연예인들을 모시고 진짜 그 연기가 이제 생활이 되신 배우분들을 모셔도 촬영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그 반응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인간적인 반응이 되게 과장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는 걸 좀 더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은 드리는 게 어떨까? 나머지는 계속 고민을 해보겠죠. 말씀해 주신 거. 기자님이 이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고민이 그렇고, 얼마 전에 갑자기 이제 안길강 배우님이 생각이 나서 네, 그분도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팩트체크나 이런 거 할 때 연관돼서 우리가 꼬꼬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팩트가 우선이냐, 아니면 좀 더 이제 감정과 어떤 그런 공감을 위해서 조금 더 어떤 연출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우선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자리에서 뭐 후자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당연히 팩트가 우선인데, 이거를 조정해주는 능력이, 저는 그래서 꼬꼬마가 이 집단 지성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더 이제 팩트를 아주 크게는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우리가 좀 재밌게 좀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이제 주장을 해도 항상 저를 막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아니다, 정신 차려라, 우리 작가님도 계시고 다른 피디님 계시고, 특히 마지막까지 대본 들고 갔을 때 이제 우리 MC분들도
이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자정작용을 저희가 믿어요. 뭐 프로그램 특성상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과장되게 할 수 있으면 이제 더 자극적일 텐데, 더 시청이 잘 나올 텐데 하는데, 만약에 제가 유튜버라면 아마 그 길로 가서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상파 방송이고 저 혼자 뭐 정권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정작용 속에서 그래도 정신을 차리는 방향으로 간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런 질문 해주셨으니까 그런 흔들림 없이 네, 저희가 뭐 그 뜨거운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좀 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항상 저변에 차가운 머리를 지녀야 된다라는 것을 조언으로 알고 계속 100회 이후도 잘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직업이 배우기 때문에 대부분 배우들이 제 리스너로 많이 왔습니다. 또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대부분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반 이상은. 그러면 뭐 야 뭐 하게 된다 어떻게 준비하는데 귀만 갖고 와 그러거든요. 근데 남자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리고 뭐 여자분들도 이제, 근데 내가 그 프로그램 봤는데 너무 재밌긴 한데 그 리스너들이 반응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와서 그러고 울고 그러지?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투덜투덜하면서 나와서 앉아서 본인도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이 저도 그 어떤 우려를 하시는 건지는 싶은 뭐 그 동의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앞에서 그 봤던 분들 중에 그 직업 배우로서 본인을 어떻게 보여야 하겠다 하는 의도로 그 반응을 과장하거나 만드셨던 분은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팬러분들이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리스너로 참여를 했는데 말씀하신 분은 정말 공감을 했어요. 저도 저는 이제 전문 연기자도 아니고 그냥 방송인이긴 하지만 아나운서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저도 제가 그런 반응을 하게 될 줄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분 너무 공감하고요. 네, 그럼 또 질문 있으신 분들도 계실까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질문은 다 이제 받아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분들께 우리 출연자분들 그리고 피디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씩 들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 걸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꼬꼬무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 다 골고루 귀를 제가 마치 리스너가 된 것처럼 항상 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프로그램 뭐 500회 참여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저도 그리 많은 이런 기자분들과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유독 기자분들의 질문에서 뭔가 관심과 애정이 느껴져서 뭔가 너무 좀 역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사를 안 내는 조건으로 5만가지 얘기를 다 나누고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 신나잖아요. 우리 프로그램 좋아해 주시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도 뭔가 감개무량하고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에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 꼬꼬무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응원해주시기 위해서 몸 발걸음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드리면서 좋은 기사 정말 작가분들 우리 PD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의 노고가 빛날 수 있도록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솔직한 이야기, 정말 날카롭고 또 깊은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꼬꼬무 많은 사랑,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SBS를 대표하는 시사견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솔직한 모습.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